자, 상대방이 방학이 어땠는지 물을 때는 일단 언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미래 일을 묻는 겁니까? 현재 일을 묻는 겁니까? 과거 일을 묻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묻겠다. How was your vacation? 하면 되겠죠. How was your vacation?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 어떤 대답이 가능할까? It's boring. 아, it's boring이 아니고 it was boring 하면 되겠죠. It was boring. It was exciting. It was fun.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How was your vacation? It was boring. 오케이, 그래서 boring 무슨 시?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러니까 how로 묻는 거죠. 됐습니까? how는 어떤 시 또는 어찌 시 이런 대답들이 가능한 것들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상대방의 도움을 요청하래. 내가 다 빠져갖고 발목이 뼈갖고 못 걷겠어. 그럼 뭐라고 그럴까? Help me. Will you help me죠? Will you help me, please? Will you help me? 이외에 가능한 거. Can you help me? 그렇죠.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여기에 대해서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Sure, of course. Why not? 그렇죠. 맞습니까? 왜안 되겠어? 이런 것도 되겠죠. Why not 같은 경우에도 좀 낯이 있다고 해서 거절하는 거 아닙니다. 왜안 되겠어? 도와줄게. 이런 것들이죠. 반면에, 또, 아,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도와주겠어라고 할때 뭐라고 그러죠? Sorry, I can't. 됐습니까? Sorry, I can't. I'm afraid I can't.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Okay.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이런 것들이고, 반대로,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도와주겠다는 뭐죠? 네. Can I help you죠? 그렇죠? 내가 도와주겠어요. Can I help you? 같은 표현. Let 뭐가 있어요? Let me help you. 여기는 물음표 쓰면 안 되죠. Let me help you. Can I help you?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그다음 내가 이거 풀이 안 했나요? 아 풀이 했는 것 같은데 이거? 안 했나요? 아 이거 보니까 그렇구나. 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어갖고 미안합니다. 어제도 노래를 부른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키가 커. I'm taller than you. 자 이걸 보고 중학교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than하고 이 than하고 구분 못하는 애들이 여전히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이 then은 뭐뭐보다고요. 이 then은 뭐 그때라든지 그런 다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구분하시고요. Okay, I'm taller than you. 내가 너보다 커. 이거 가지고 노래 만든 사람들도 있죠. 그렇습니까? Okay, 그다음 좋아라고 상대방의 말에 의견에 동의할 때 뭐라고 일단 굿이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면 될까? 사운드 굿이야, 사운드 굿이야. 왜 그렇죠? 왜 사운드 굿이 아니고 왜 사운드 굿이죠? 이시니까 이 앞에 그렇죠? 또는 뭐 that이니까 that sounds good, it sounds good. 예, 소리가 아니고 어떠어떠하게 들리다라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it이나 that 왔으면 하다시는 하다시답게 써야죠. That sounds good, it sounds good.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sound good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축하합니다라는 말이 뭐였더라?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해야 된다고 그랬죠. Congratulation 하면 축하라는 말인데요. 대화에서 축하합니다 할 때는 이거 써줘야 된다고 했죠. Congratulations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뭐 이런 치사한 문제는 어떤 문제에 나오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걸 고르세요. I won the first prize. Congratulations. 틀렸습니다. 이렇게 치사하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 저 여기는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느낌표니까 exclamation mark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말은 뭐겠어요? What a surprise. What a surprise. 그 다음에 공통이니까 what do you want to do? 그쵸? What do you want to do? 너는 무엇 하는 것을 원하니? 하다 do 하는 것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그 이유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봐라. 자, 여기 어제라고 써있죠?
그러면 여기에 맞는 거 골라서 읽어볼게요. 뭔가요? Watch TV. TV. 그렇죠. Watched는 watch의 과거형이죠. 자, 그러면 어제 뭐 했니라고 물을 준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무엇을? What? 넌 했니? Did you? 하다? Do. 됐습니까? 너뭐 했냐? What did you do? 언제? 언제? 그렇죠. What did you do yesterday? I watched TV.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게 무슨 시니까 뭐라고 물으면 되겠네. 그치? 됐습니까? I was sick. 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그럼 뭐라고 물었을까? How were you? 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너 어땠었니? How were you? 아팠어? I was sick. 어떤 시니까 how로 물으면 되겠죠. How were you? I was sick. 그다음에 I play soccer. I studied English. 뭐라고 읽어도 되게? 그렇지. I read a book이죠. I read a book. 만약 이 사람이 책을 보고 있었으면 이게 답일 거고, 읽을 때는 I read a book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녀석이 삼단변신 어떻게 하는데? 꼬라지는 요렇게 하는데, 어떻게 읽는다? read, read, read. I read the book, 책 읽었어. 다음, 계속해서, 7번. 읽고 주어진 질문에 알맞은 응답을 골라라. 그래서, will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면, 여기는 뭐가 사용되었다? help A with B죠. 뭐 맨날 어떤 의미입니까? Help A with B 하면 뭘 가지고 있는 누구를 도와준다?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뭘 가지고 있는 나를 도와줄래요? 뭘 가지고 있는 내 숙제를 갖고 있는 나를 좀 도와줄래? 내 숙제하는 거 도와달래? 이 말이죠. 이거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데요. 자꾸 여러분들 대충 흘려듣는데, 이거 이 자리에 뭐 들어가니? 이거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Help A with B. A가 B 하는 걸 도와준다. 영어스럽게 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됐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숙제하는 거 도와달라고 will you help 했으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야? 도와달라는 거야? 그렇죠. 도와달라는 거죠. 됐습니까? 내가 네 숙제 도와줄까가 아니고, 너내 숙제 하는 거좀 도와줄래? 라고 요청이야. 호의를 베풀겠다는 거야. 요청. 그렇죠. Will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Sure 라고 대답할 수 있고, Of course 라고 대답할 수 있고, That's a good idea 라고 대답할 수는 없죠. 그렇죠? No problem. 문제 없어 도와줄게. Sorry, I can't. I have to see a doctor. 자, have to는 여러분들 5학년 때 바꿀 수 있는 거 배우더군요. Have to 5학년 때 배웠던 거 뭐죠? 해야만 한다. Must 하고 갔죠. I must see a doctor. I have to see a doctor. 해야만 한다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Sure, of course, no problem. 도와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 Sorry, I can't. I have to see a doctor라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That's a good idea는 어떤 말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나요? Let's. Let's play 뭐뭐라든지 그렇죠. 뭐 하자 또는 How about playing soccer?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죠. 맞습니까? How about doing? 뭐뭐 하는 것 어때? Let's 하다시 원형 ing 안 붙이고 Let's go there. 됐습니까? 거기 가자.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구나. 8번. 그림을 보고 남자아이가 할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뭐 축구하고 있고요. 뭐 점점점점이니까 얘가 할 말한 말을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뭐라 그러면 돼요? I want to play I soccer. want to play soccer.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축구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앞으로 보내고 물어보면 되네요.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do you want? It's what do you want죠. 너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I want to play soccer. 아니 뭐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만 앞으로 보내도 되죠. 사커란 대답을 듣고 싶어요. 그렇죠. 무슨 시니까 이름 시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do you want to play? 됐습니다. Hey. I'm stronger than you. 힘이 더 세고요. I visited my uncle in Daejeon.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What did you do?
그렇죠? 너 뭐 했니? What did you do? 뭐,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뭐 이런 거겠죠? I visited my uncle in 대구. 됐습니까? 대구.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I will play the guitar. 악기는 어떻기 때문에 악기는 특별하대요. 그래서 뭘 쓰고? 더. 운동은 특별하지가 안돼요. 그래서 돌을 쓰지 않습니다. Play soccer, play the guitar.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Play the piano, play soccer. 악기만 차별하네. 악기만 좋아하나 봐. 영어를 만든 사람은 악기가 좋아해서 악기를 좋아해서 악기는 특별하다고 더를 쓰나봐요. 운동은 좀 천시했나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will you do? 겠죠. 그러니까 What will you do? 너 뭐 할 거니? What will you do? I will play the guitar.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도 마찬가지죠. 조금은 달라지죠. 그래서 뭐라고 묻겠어요? What will you play? I will play the guitar.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거 무슨 시니까 뭐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그쵸? 됐습니까? 뭐라고 물으면 돼요? How was it? 그거 어땠었니? How was it? How was the movie? It was not fun. It was bor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됐어. 9번 대화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봅시다. Can you run fast? 뭐 묻기입니까? 뭐 묻기? 능력 물은 거죠. Can you run fast? 그랬더니 Sure, I'm faster than you. 그렇죠. 너 빨리 뛸 수 있냐? Sure, I'm faster than you. 내가 너보다 더 빨라. I'm faster than you 대신에 I can run 해도 되겠죠. I can run faster than you. I'm faster than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러너 같은 것들, 뭐 러너 같은 경우를 뭐야 이거? 달리기 선수죠 이런 건. 그 다음에 대화를 읽고 우리 말을 영어로 써라 이러죠. 뭐라 그랬더니 A가 Let's dance. 그러면 나는 춤추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이거 쓰란 말이죠. 그쵸? 이렇게 한글로 써있지만 여러분은 나는 춤추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럼 난 원하지 않는다. I don't want. 그렇죠. I don't want. I don't want. 당연히 써야 될 거 뭐? To dance. 그렇죠. I don't want to dance. Let's dance. I don't want to dance. 또는 I don't like to dance 해도 되겠죠. I don't like to dance. I don't want to dance. 춤추는 것을 원치 않아. 자, 그래서 하지 말아줘. 그렇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은 문장 중에 제일 많은 문장, 무슨 문? 명령문. 그렇죠. 해라, 하지 말아줘. 그렇죠. 뭐, 태어나서 여태까지 제일 많이 들었는데 이런 문장 쉽겠죠. 그쪽으로 가지 마. 뭐라고 하면 되겠다? Don't go that way. 그렇죠. Don't go that way. 하면 되겠죠. Don't go that way. 그러니까 you shouldn't go that way. 하고 같은 말이죠. You shouldn't go that way. Don't go that way. 됐습니까? 그럼 저 길로 가라는 뭐죠?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Go that way. 그렇죠. 네, 이런 걸 보고 뭐뭐 해라 문장. 나중에 명령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명령문의 특징은 하다시로 시작하는데 하지 마라고 할 때는 don't를 쓴다. 자, 그러면 지각하지 마 할 줄 알죠, 여러분들? 그렇죠? 지각하지 마는 뭐라 그러면 되겠다? Don't be late. 그렇죠? 맞습니까? Don't late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late가 늦다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뭐뭐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은 무슨 시로 시작해야 된다고? 하다시로 시작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지각하지 마세요. Don't be late. 됐습니까? 자, 이 비동사 넣을까 말까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비동사 넣을까 말까. 왜냐하면 내가 도성중학교 시험 문제를 중1부터 중3까지 쭉 봤는데 전부 이거 가지고 냈어. 서수형 문제. 지금 어떤 선생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비동사의 원수졌나봐. 중1 때 문제 이거 나왔어. 지각하지마. 장문하기. 애들 틀린 애들 전부 뭐라고 그래갖고 Don't late 해갖고 다 틀렸어. Don't be late. Don't be late. 슬퍼하지마가 뭐예요? 슬퍼하지마. Don't be sad. 됐습니까? 행복해해라. Be happy.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하다시인데 어떤 시나 이런 것들 다른 게 오면 비를 넣으면 하다시로 변신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강희 형이 전화 받았습니다. 됐습니까? 이강희 형이 뭐라 그래요? This is Minsu. This is Minsu. 됐습니까? 그래서 민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겠죠. 뭐라 그랬어요? Is Minsu there? 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또는 뭐, May I speak to Minsu? Is Minsu there? 그랬더니 This is Minsu. 또는 This is Minsu. This is Minsu. 그렇죠. This is Minsu speaking. 이런 식으로 전화 통화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3번 우리 집에 원래 넌 올 거니죠? 그렇죠. 상대방이 오는 건 언제 일이죠? 과거일입니까? 미래일입니까? 그렇죠. 그럼 준비됐네요. 됐습니까? 아 근데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좀 다른 거네. 선생님이 생각했던 거 밑에 문제 보니까 좀 다른. 너는 원하니네요. 그렇죠. 너는 원하니 말이죠. 너는 원하니 뭐 하는 것을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이거네요. 그럼 너는 원하니? 그렇죠.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house? 안 되겠죠.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house? 똑같은 표현.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이거 되죠. Do you want to come to my house? 자, would를 똑바로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고민하신 것 같은데.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house? Do you want to come to my house? 됐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house? 라고 물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어 그럴게. Yes, I would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럴게. Yes, I would. Sure, of course, no problem. Okay. 다 같은 표현들이고요. 자, 미안하지만 안 돼. Sorry, I can't. 됐습니다. I'm busy.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house? Yes, I would. W-O-U-L-T.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니까 이런 표현 가르치죠? 그렇죠. 잘 가. So long. 됐습니까? Bye bye. Goodbye. 이외에도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몸 조심하렴. Take care. 이런 것들도 작별 인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난 널 그리워 할 거야. 이런 것도 붙일 수 있죠. I will miss you. 이런 것들. 됐습니까? So long. I will miss you. 잘 가. 그리워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를 잡고 있는지는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앓고 있는 것은 무엇? 그렇죠, toothache죠. 오케이, 아니너 여기에 빠진 거는 뭐 거의 없어 보이네요. Earache, 귀가 아프고, headache, toothache, runny nose, stomachache. 잘들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Stomachache 같은 경우에는 한 두어 번 정도 써보는 거 연습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 그 다음 행운을 기원하는 말이네요. 행운 뭐 여러분 많이 쓰죠? 그렇죠. 행운을 기원하는 말 뭐? Good luck. I wish you good luck. 이 말이죠. I wish you good luck. Good luck. 그 다음에 작별 인사하는 거 보이죠? 작별 인사하는 거 뭐? Take care. 잘 지내렴. 몸 조심하렴. 같은 표현 아까 했던 뭐? So lo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s too bad는 상대방에게 어떤 얘기 들었을 때? 그렇죠.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그거 참 안 됐구나. That's too bad. I'm sorry to hear that. 와 같은 말이죠. I'm sorry to hear that. That's too bad. 그 다음에 Don't take off your shoes. 명령문이죠. 신발 벗지 말아라. Don't take off. 그 다음에 Congratulations. 뭐합니다. 축하합니다.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7번. 대화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 자, Would you like 나왔죠?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party? 그랬더니 Yes, I love to.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Yes, I love to. 됐습니까? To 뒤에 생략된 말 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Yes, I love to. 그냥 Yes, I would 해도 되는데요. Love를 써서 like보다 좀 더 강한 원한다는, 강하게 원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Like보다 강력한 걸 썼죠.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house? Yes, I love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I love to 뒤에 생략된 말. Yes, I love to come to your party. 됐습니까? Yes, I love to come to your party. 엄청 파티에 가고 싶어. Yes, I love to come to your party.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party? Yes, I love to come to your party. 8번 대화를 읽고 빈칸에 들어갈 낱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I can't play badminton today. 오늘 배드민턴 못 치겠대죠.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Why? 어, 그렇죠. 뭐라 그랬겠어 당연히? Why? Why 뒤에 생략된 말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내가 아프다는데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because I'm sick 하면 되겠죠. I have a cold. 감기 걸렸어. 됐습니까? I can't play badminton today. 배드민턴 악기예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없죠. 됐습니까? I can't play badminton today. Why? I'm sick. Because I'm sick. I have a cold. 자, can't 뒤에 why 뒤에 생겼던 말. Why? Why? Can't you play badminton? 이 생각했죠. 왜 못 치는데? Why can't you play badminton? Because I'm sick. 됐습니까? Why can't you play? 다음, 생활계획표를 보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봐라. 영어로 시간을 읽어볼까요? At 7 o'clock, waking up. 그쵸? Getting up. 그 다음에 at 8:10, going to school. 그 다음에 at 6:20, having dinner. 그 다음에 at 8 o'clock, doing homework. At 9:50, sleeping. Go to bed. 됐습니까? Okay, I get up at 6 o'clock. I get up at 7 o'clock. 맞죠? I go to school at 8:10. 맞네요. I have dinner at 6:20. 6:20, have dinner. Have dinner 맞는지, at 6:20 맞는지 보면 되겠는 거죠. I do my homework at 8:30가 아니고, I do my homework at 8이죠. I go to bed at 9:50. 맞죠? 4번이고요. 숫자에 대한 것도 알고 있냐 묻고 있죠. 10번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도록 바르게 배열해보자. 그래서 얘가 질문 중 뭐라 그랬을까? Congratulations. 그렇죠. Congratulations. 그랬더니 뭐래요? Yeah. Thank you. I'll miss you. 그랬더니 I will miss you too. Good luck. 있습니까? I will miss you too가 I will miss you 보다 앞에 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I will miss you too는 I will miss you 뒤로 가야 되겠죠. Good luck. 행운을 빌어. I wish you good luck. 오케이. 졸업하는 모양이죠. 그래. 졸업이 뭐였더라 영어로? 졸업. Graduation. 안 했나 본데요. 그렇죠. 참 궁금한 거. 여기에 시험 범위가 다 들어가나요? 아니요. 아니다. 여기 순서대로 돼 있지 않잖아, 근데 학교마다. 이거 how was your vacation? 저번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I'm stronger than you. 들어간다. 그다음에 what do you want to do? Will you help me, please? Will you help me, please? I think so. 그럼 뭐 동의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겠네. 나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해 이런 거죠? 그래서 나 그 영화 재미있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듣던 애가 나도 그렇게 이거죠? 그렇죠? 그럼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은 어떻게 되냐? 나는 생각한다 시작하면 되겠죠? 나는 생각한다. I think. 그 다음에 the movie is 뭐 재미있는 fun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I think the movie is fun. 여기에 이거 독립만세네요. 그렇죠. I think that 이런 거 해도 되겠죠. I think that the movie is fun. 그랬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I think so. 바꿔쓸 수 있는 거 학교에서 가르쳐 주던가요? 이게 다야? 뭐 I agree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처음 들어본다. Ugly 말고요. Agree. I agree. 이것도 같은 표현이죠. 난 동의한다. I agree. I think so too. 그렇죠? 그러면 I think so 앞에는 뭐가 있던 거야? 이런 거 말고. I think so. 뭐 means 아, it's too expensive 이런 거?
그렇죠. 그 너무 비싸. It's too expensive. What do you think? 뭐 이렇게 대화가 되겠죠. 뭐 가게 갔어. 가게 갔더니 점원이 나한테 can you 뭐 can I help you? 했어. Yes, please. I want this bag. How much is it?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 it's 500만 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It's $5,000. 막 이렇게 했어. 그 뭐라고 했다? It's too expensive. 그랬더니 같이 갔던 사람이 네 생각 어때? How about you? What do you think about it? 그랬더니 I think so too. I don't think so 할 수도 있고요. It's cheap. 그렇죠. 그 같이 간 사람 누구? 그죠. 그렇죠. 만수르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뭐 그런 거. 또 뭐 비슷했나요? 학교에서 한 거랑? 그 다음에 또 그럼 없는 거 그거고 대충 한 거가 대충은 아니고 자세하게 우리 대화를 통해서 해봤고 또 뭐가 있던가요? 여기 없는 것 중에. 그렇죠. 이런 시간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없는 거 학교에서 했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험 대비 지별하는 게 여러분들 교과서가 특관사가 많아서 학교마다 순서가 다 다르고 이래갖고 딱히 말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Than you. 네? Than you. I'm stronger than you. I'm taller than you. I am more handsome than you. 뭐 이런 거. 얼마나 내가 더 커. 16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 달라서. 여기에는 있는데 여러분들 했는 거 중에 빠진 거. 여기에는 학교에서 여기에 안 나오는 거 했는 거. 이게 단가가 I think so. 공부를 시험 준비를 안 해서 잘 모르죠. 그렇죠? 뭐 I'm stronger than you. 배운 막 뭐 Will you help me please? 뭐 배워야 아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안 한 것 같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 모르니까 나는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알면 내가 딱 골라서 할 텐데 그치? 모르니까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 보고 생각해봐. 내일 시험 치는 학생들한테 문제 풀이 해주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요건 나오고 요건 안 나오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이렇게 설명해주는데 여러분들 이건 나오는 것 같아 뭐지? 막 머리 긁적긁적 하고 있어 그치? 그럼 막 총을 막 여기저기 다 쏴야 되겠죠 그쵸? 딱 골라서 탁탁탁 쏘면 되는데 막 여기도 쏘고 저기도 쏘고 다 쏴야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아니야? 이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윌 어쩌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1번은 뭐겠어요? dish 그렇죠. 2번 sing 물론 song도 되겠지만 3번 miss 4번 birthday 5번 party 맞습니까? 2번 다음 중 비교급이 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 오 점점 중딩스러워진다. big, bigger, fast, faster. 오케이, 얘는 이걸 쓰고 싶었는 모양이죠. fat, fat, fatter 이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short, shorter, strong, stronger, young, younger. 됐습니까? 2번이 이상하고요. 자 계속해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골라보세요. What What time is it? What day is it? What color is it? What date is it? 일단 다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It's time to go home이죠. 그래서 공통된 건 두 번 동그라미 친 건 4번이죠. 됐습니까? What time is it? It's time to go home. 됐습니까?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집에 갈 시간이네. It's time to go home은 아직 아니죠. 그쵸? We still have 6 minutes. 다음 계속해서 그림에 뭐가 알맞은 것을 골라보세요. 이러지 말래요. 얘가 뭐 어쨌길래.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Don't dance. 없고요. 뭐? Don't run. 됐습니까? 저기 이거 보이죠 이거? Don't be 됐습니까? 지각하지마. Don't be late. 오케이 조용히 해라. Be quiet. 그렇죠. Be quiet. 그냥 quiet가 아니죠. Quiet가 어떤 조용한. 그렇죠. 조용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령문 할 땐 be가 필요한 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끊임없이 세뇌를 시켰습니다. 이건 무슨 씨라고 했는 것들 알겠습니까? Tired. Tired 뜻이 뭐예요? 지친.
지친, 피곤한, 어떤 시죠? 그러니까 I tired가 아니고 I am tir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안녕. 다음 중 깜짝 놀라는 말을 고르세요. What a surprise죠. 됐습니까? 오케이, how about a musical? 뭐 하는 표현? 그리고 뭐 하는 표현? 그렇죠, 제안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How about a musical?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nt to sing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want? I want to sing. 감탄하는 거 아니고요. This is Anne speaking. May I speak to Davi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s there, 아, 뭐, may I speak to Anne에 대한 대답이죠. May I speak to Anne 또는 뭐, is there an? 이런 것도 있겠죠. 됐습니까? An 있습니까? Is there an? May I speak to an? This is an speaking. 또는 그냥 speaking. Will you help me please?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겠다는 표현. 문제 없어? No problem. No problem. Of course. Sure. 미안하지만 안 돼? No. Sorry, I can't. 됐습니까? I'm busy. I have to see a doctor. I must go to school. Go to school. 네. 그냥 놀아봐. 그쵸. 저, 아, 이강아, 나 좀 도와줄래? 싫어! 이러면 어떤 표현? rude한 표현이라서 no라고 거절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no라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Will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No! 안 돼요. 됐습니까? 뭐, 니들 둘이나 해도 되겠다. 그쵸. 니들 셋이나 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왜? 친하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뭐 지나가는 친구가 지나가는 사람이 길가에 길거리에 쓰러 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Will you help me? No.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사람 여러분들 너무 화가 나서 복수할지도 몰라. 다음을 읽고 그린 거 일치하면 동그라미 일치하면 X. 뭐래요? 어제. Yesterday래죠. 그럼 뭐예요? I made a robot yesterday가 맞죠. 됐습니까? I made a robot yesterday. 어제 로봇 만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네. 부를래? When? You? 왜? 여기 뭐 나와야 되지 않나? When did you make a robot?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래요? What did you make yesterday. 그렇죠. What did you make yesterday? 이 대답을 다 듣고 싶어. What did you do yesterday? 됐습니까? 어제 뭐 했니? I made a robot.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헤이, 다리가 없어? 헐. 저 뒤에 잠깐 앉아 있어. 아, 여기. 다음을 읽고 알맞은 응답을 고르세요. 뭐라고 불어요? How was your vacation? 방학이 어땠었니? 그러면 뭐라고 부를 수 있겠다? It was boring. 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늘 그렇잖아요. 그치? 그런가요? It was fun. It was interesting. 해야 되겠죠. It was interesting. It was fun. 오케이. 선생님,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빨리 달립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Of course는 will you help me겠죠? Will you help me? Of course. 그럼 얘는 뭐, how about the musical? 이런 거겠죠? How about the musical? Let's go and see a musical. Sounds good. 그 다음에 뭐, was it your book? No, it wasn't my book. 이런 거겠죠? 오케이. 대화를 읽고 어법상, 어법상도 찾아 이제? 중딩 답네요. 그쵸. 이제 곧 중딩 되면 이런 거 맨날 풀어볼 거예요. 어법상 틀린 거. Wow, look at the boy. Wow, look at the boy.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알죠? Look the boy가 아닌 뭐다? Look at the boy. 이게 있으니까 맞고요. He's my brother. He's taller than my father. 해야 되죠. He's taller than my father. 아버지보다 더 커. 오케이. 뭐 이 정도 풀면 어느 정도 시험 범위 된 것 같죠.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내일 시험 잘들 치시기 바랍니다. 네, 와.